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임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로리그로리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버려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It will be rapture, it will be abandoned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휴거될 건가 버려질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휴고라는 주제의 설교가 나가면서 우리 유튜브 사이트가 뜨거워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조회 수를 올리면서 계속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요. 궁금한 거 전화도 하고 또 저를 찾아와 만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 이렇게 응대를 해드리지만 그런 이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는 거니까 시리즈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이미 해놓은 것을 질문해서 물어보면 제가 좀 힘듦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 시리즈를 1탄부터 계속 들어온 분들은 하나하나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되는 것이죠. 자, 이 휴거라는 주제, 어떤 분은 그래, 휴거가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말이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란 말은 한문이란 말이죠. 끌 거. 그다음에 이끌 휴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란 말이 이끌고 끌어올린다 그런 말이죠. 영어로는 랩처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한문으로 하면 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문을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이끌다는 말, 공중으로 이끌어오른다는 말이 있으니까 휴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휴거를 말하지 않는가? 왜 휴거를 말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를 이제 데려가시고 이제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환란에 던져지게 되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한 1%도 휴거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것 같다. 참 이상하죠?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주의 종들의 입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아예 뺏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휴거하는 설교자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고 성경에 약속한 것을 선포하는데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부의 주관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이 시간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좀 주의하게 봐야 됩니다. 그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그러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날과 그 시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임박했느냐,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날이냐, 어느 시냐 그것에 대해서 뭐 맞추는 그런 식의 종말론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통 교회가 이걸 잘 가르쳐서 미혹되지 않도록 성도를 깨워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밤에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휴거, 종말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근과 전염병, 이 재난들 이런 것들은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적인 신호로 보는 거죠. 크레센토라고 음악 용어인데 점점 더 세게 그러니까 이 신호가 점점 더 세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최근에 그 동아프리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아프리카를 주로 많이 갔는데 케냐 그리고 수단,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 지금 메뚜기떼가 출몰해서 이 메뚜기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나요? 메뚜기떼가 점령해 갈색으로 변해버린 농경지. 사람이 다가가자 메뚜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농부들이 소음을 내고 옷을 흔들어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사 tukona shita mingi kwa sababu kila mahali ukiangalia imetawanyika kila mahali. Na hakuna vitu vingine tunatumia hiyo kengele tu kupiga angalau itoke kwa shamba ingie kwa mamiti huko mahali imelala.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이 있는 아프리카 동부를 덮쳤습니다. 최근 70년 이래 가장 많은 메뚜기에 출현해 수십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이미 쑥대밭이 됐습니다. 남수단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식량 불안에 내몰렸다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The impacts in these countries are particularly acute as pasture and crops are being wiped out in communities that were already facing food shortages.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메뚜기의 대량 번식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아프리카를 덮쳐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These cyclones brought in moisture conditions which are very, very excellent. For the breeding of locusts, and this is why this has started. UN 식량 농업 기구는 6월까지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메뚜기떼 규모가 지금보다 500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이 메뚜기 알이 부화될 시기가 올 봄인데 부화되기 시작하면 500배가 더 넘는 메뚜기떼가 그냥 하늘 절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새카맣게. 그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아프리카에 옥수수 같은 거 좀 심어서 그 생존하고 있는데 이 기근이 2020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2020년 되자마자 발생한 건데 20일 동안 중국 정부에서 숨겼죠. 이러다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바로 예, 투명하게 알리고 그래 주민들한테 신호를 주고 우리가 이거를 예방할 거니까 조심해줘라 이렇게 했으면 금방 잡힐 거였어요. 근데 1월 초에 이 메뚜기 기근이든 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든 그다음에 1월 초가 되자마자 솔레이마니를 미국에서 죽이죠. 이란 혁명 부대 전사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고 바로 막 전쟁 모드에 돌입하고 이런 일들이 그럼 2020년 시작하자마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작하자마자 발생됐죠. 20일 동안 숨겼기 때문에 22일 발표가 된 거예요. 예, 24일쯤 발표해야 됐나요? 이미 500만 명이 다 우한을 탈출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본 영상도 지금 1월 달에 출몰한 메뚜기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언제나 이런 일은 있었지만 크레센토 더 강하게 더 강한 신호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지금 신호하고 징조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워만 하셔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스톱.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왜냐하면 가르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할 때 딱 3주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3주 내지 안식일을 3번, 4번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그때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때 밤낮으로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의 도둑같이 임하신 거 너희가 안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편안하다, 안전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상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인, 징조를 보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할 수 없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깨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정신 차립시다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송 설교자 아닙니까? 예, 네, 한 번에 설교에 수십 내지 수십만 내지 수백만이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이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생방송을 못 해드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냐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인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하시고 겁을 주시나고. 겁을 주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겁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론을 듣고 겁이 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지 우리를 혼내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돼야죠. 정결한 신부가 돼서 깨어서 준비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오시든 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절기 유월절, 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를 정확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가을절기도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 택한 자를 위하여 그 환난의 때를 감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어떤 식으로 이룰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점에 이르렀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경점이냐? 바로 문 앞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떼끼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예, 네.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버려지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합시다. 준비가 안 되면 버려지는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기름 준비되지 않는 여인, 기름 준비한 여인,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름 준비되지 않는 여인들이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질문해 드리는 겁니다.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실종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꺼져간다는 말은 등불이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준비됐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언제든 기름을 채워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기름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랑을 맞을 기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다시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란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를 또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근데 이 말로 겁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우리 주님께 매일 밤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연구하지 않고 설교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계속 저도 오늘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죠. 그런데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니까 설레지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찬양하면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나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에게 비울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과 그를 향할루야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종말의 그 고비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이 종말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종말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순식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끌어올려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자들이죠. 물론 환난의 때 버려졌다고 해서 다시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지금 휴거 전에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주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환란에 버려지면 이 알곡이 쭉정인지를 탈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환란,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 환란 있었죠. 거기에 몇몇의 목사만 순교하고 다 배도했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인데 그 환란에서 자기가 순교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샤론이가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아빠, 나 이제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아빠가 순교하자고 얘기할 때 사실 두려웠거든. 근데 이번에 집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갔다 와서 나한테 가장 먼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여러분이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30분만 시간 드릴 수 있겠니?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휴거가 준비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아이들이 휴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 성도가 돼야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휴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몇 퍼센트나 휴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반은 못 미칩니다. 아니 절반은 턱도 없죠. 수많은 교회가 배도에 마지막 때 배도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배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곡을 찾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야 됩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구분하기가 힘이 들어요. 겉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곡기에 집어넣어버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농부들은 그 쭉정이를 불에 태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물질관계, 또 성적인 문제, 네? 또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내가 예배하는 자세들, 모든 부분에서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만 할 때예요. 꿈결과 같은 일상들은 가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면서 휴거를 사모했던 찬양입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에는 성공 가득하 실패되고 영원한 성공,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믿는 자 천국,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는 알곡인가 숙정인가를 분석할 자가 도돌이라.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그를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성공이 뭐냐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이 공중 강림시에 나팔을 불 때 여러분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영원한 성공자요. 발이 떡원에서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실패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예수를 먼저 바라봐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 두지 말고 예수의 시선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날마다 내 세마포 두루마기를 빨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준비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 종말의 징조가 몰아닥치고 있고
어느 때 주의 임하시는지 알지 못한 이때 다른 데 정신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깨닫는 분 박수령과 그리고 할렐루야. 신랑이 와서 문 닫은 후에 5절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신랑이 와서 문 닫은 후에 신랑이 와서 문 닫은 후 두드리면서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신부의 등불 밝히었다가 주님이 오면 뛰어가자. 믿는 자 천국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나를 보인가 주님이 나를 분석할 자가 보돌이라.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를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처녀는 문 닫은 후에 뛰어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번 닫힌 그 문 열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에? 내가 주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주 이름을 불러도 네가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했어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임하면 그 은사가 계속됩니다. 내가 타락해도 심지어는 에?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개차반처럼 살아. 그래도 교회 나와서 방언하면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해서 그리고 개차반처럼 살아도 그 주의 이름으로 권능 임했던 사람들이 진짜 귀신 쫓으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내가 신부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오직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정결한 신부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 차원의 거룩이 있고 교회적 국가적 차원의 거룩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은 뭐냐면 내가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야고보서를 행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서신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WEA가 뭐냐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WEA는 교회 협의회인데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러니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6억 정도가 되는데 그 복음주의 연맹은 WCC를 대항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지금은 WCC를 포용하고 함께 자매처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지 마라. 모든 종교 간에 전도하지 마라. 라고 선포를 했죠. 총회 때. 그래서 힌두교도, 불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도, 기독교도, 가톨릭도 다 구원받는 것이니까 종교 간에 전도하지 마라. 이게 WCC의 방침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WEA가 그것을 포용하고 흡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전파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친동성애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친공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단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의 유장로의 통합 측,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로 대학 그 목회자를 배출하는 기독교 장로회, 순복음교회,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루토의 성공회, 구세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지금 제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서울로 우리 아이가 올라갔는데 WCC 교회 찾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깨어가지고 마지막 때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도한 교회에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막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아마 그런 분들도 여기 지금 유튜브 보고 저기 많이 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새로운 사람도 많이 보이는데 그분들 많이 오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예, 그런 교회를 차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배도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WEA는 그럼 뭐냐? WEA 회장님이 그러니까 전 세계 6억의 교회 협의회 대표인 회장님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세미나의 강사로 저하고 그분은 같이 섰기 때문에 같은 그 제가 먼저 하고 그분이 다음 시간인데 일찍 오셔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언제 교회를 개척했소?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니까 예,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시니까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은 나가서 개척하라고 하는데 안 해. 교회가 대형 교회라 얼굴도 많이 주고 편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나가라네. 나가라고 계속 쫓는데도 안 나간대. 예.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WEA 회장이 됐다, 이번에 회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6억의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참 제가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그런데 예, WEA의 그 총회를 한국에 이렇게 유치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WCC부터 WEA 총회까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WEA는 이제 한기총이 예, 그 가입이 돼 있거든요. 예, WCC는 예, KNCC라고 해서 그 진보 성향의 교회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교단들이 진보 성향의 교회거든요. 거기 WCC고 WVA는 이제 한기총 보수 성향의 교단인데 예, 이제 한기총 뭐 회장이 뭐 바뀌면서 우리는 WBA도 안 EA도 안 하고 WCC도 안 한다. 일체 교류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WEA가 붕 떴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보수교단이 WEA에 속해 있었는데 그런데 장로교 합동집에서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총대들이 WEA 교류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또 총대들이 예민하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한국교회가 고립되면 안 된다. 이렇게 큰 대형 교단이 고립되면 되겠느냐. 이래서 이번 총회 합동총회에서 WEA와 교류를 계속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형, 초대형 교단 거의 대부분이 이런 WEA와 WCC에 관련이 있으니 성도들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너무나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마지막 때는 배도한 일이 있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덧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속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때는 아니다. 어느 때냐? 교회가 배도할 때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초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적인 배도의 물결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나오는 이슈,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연합, 그 다음에 거짓 평화,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 이슬람, 공산주의. 이것은 교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데 이런 차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해버리면 이 영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것 낙태다, 동성애다, 공산주의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다, 이 거짓 평화, 종교연합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슈로 보입니까? 이게 정치 이슈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슬람이 정치 이슈입니까? 동성애가 정치 이슈입니까? 지금 말하는 페미니즘이 정치 이슈입니까? 낙태가 정치 이슈입니까? 이건 성경에서 다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정치 이슈로 보면 안 되고 그 내면을 깨뜨려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적 영적 시체를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고 맹목적 지지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느 진보다 보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의 종들은 어느 정부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적 여러분 세속의 정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가겠습니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다 타락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내야 됩니다. 나는 보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 정부는 무조건 감싸고 거기에 이슈들을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래. 할렐루야. 이것은 말입니다. 영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뉴스에 전국에 어떤 교회도 모이지 마라. 아예 선포해버렸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 그러나 보세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당연히 조심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는 뭐죠? 중국은 작년, 재작년부터 교회를 전부 다 부셔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한 삼자교회 건물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성경을 새로 창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은 다 없애고 성경을 출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 굉장한 경제력과 또 그 인구의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은 세계의 제국이 될 걸 꿈꿀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바이러스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징조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3차 대전, 제가 말했던 3차 대전은 곧 일어납니다. 거기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환란에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환란 전에 우리가 공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잠언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WEA는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복음주의.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런데 WEA가 포용주의, 흡수주의, 혼합주의를 선택하면서 WCC를 품었고 자유주의를 품었고 자유주의는 뭐예요? 예수 외에 밖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품어버린 거예요. 그런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에 말하는 귀신의 처소요. 악령의 처소가 됐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민숙기 16장 21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숙기 16장 21절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니라. 자, 왜 그러면 이 회중에서 떠나라고 했을까? 고라와 그 고라를 따르는 몇몇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죽여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저 모세를 죽여라.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때 모세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너희는 떠나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며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의 나당과 아비람의 장막 서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동성애도 반대하고 WC도 반대했으니까 수고된다 이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에요. 개인적 차원의 정결, 거룩.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 차원은 아주 훌륭해요. 네? 아이합이라는 24시간 기도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도처소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는 걸 원해요. 거기에 대표인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죠. 하루 6시간 깊은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카톨릭과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네? 교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진단하고 내가 그 외에 함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잘했으나 또 어떤 사람은 개첩 아닌 거야. 개인적 영성이. 그러면 그 사람도 휴거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자,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지금 국경 폐쇄하고 난리났죠. 여러분 그 마스크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정제를 다 곳곳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악수를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흔드는 의사를 한번 연습해봅시다. 자,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번 주로 손을 안 잡아줘. 그러지 말고 우리 총회 지침 되는 대로 다 다시 샬롬 할렐루야. 예, 예, 왜냐면 그걸 서로 조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반드시 이렇게 세정제가 곳곳마다 교회 비치됐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손 씻으시고 예, 또 나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와. 그러지 말고 마스크 쓰고 나와. 괜찮아. 예, 마스크 쓰면 괜찮으니까 예, 저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좀 합시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천만인이 네 옆에 넘어져도 예? 우리 주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예? 천만 명이 예? 천인이 넘어지고 여기에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징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7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 징조들을 제가 풀어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사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임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시니어들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는 전문인 선교사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는 인적 자원이 대단해요. 어떤 분야든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60세에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너무 젊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전문성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시니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건 정말 박수칠 일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예, 네, 저는 시니어 선교사로 간다면 박수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안 가실 테요? 고개를 살짝 기우등 해버리시는데 예. 네. 우리 저기 서울영원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5년 뒤에 전부 다 몽골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양을 내가 몇천 마리 사줘가지고 양을 키우면서 몽골을 복음하시. 예. 몽골은 그 양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풀이 뭐 널려 있으니까 양 사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양 맡기면 새끼를 다 낳아요. 예. 그래가지고 번식해서 겨울쯤 되면 먹이기 힘드니까 그대 다 잡아버리면 돼요. 전부 다 팔아버리면 겨울에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또 봄 되면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 새끼를 양을 또 많이 사요 제가. 그렇게 하면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뭐. 예, 그래서 목사님 또 몽골로 양 키우러 가겠습니다. 나한테 지원해. 예? 온바울 가실 테요? 예, 아무튼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예, 온 세상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 본부는 2020년 이후에 선교 전략이 없었습니다. 2020년이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아예 1900년도 초에 2020년을 경점으로 잡고 계속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CCC 대학생 선교부터 시작해서 예. 네. 선교 번역 연구에 뭐 모든 그 선교 단체들이 2020년을 경점으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 예, 완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그때를 기점으로 하자.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2000년대 초에 1900년 후에 계속 2020 비전 해가지고 전 선교 단체들이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막대기 하나 들고 핸드폰 하나 들고 있어요. 마사이족. 부족들이 옷도 안 입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뭔 선물을 제일 좋아하시나 봤더니 비싸지도 않아. 우리가 태양광 프레시가 있어요. 딱 놔두면 이렇게 컵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램프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태양광 그 전지가 있어요. 램프가. 그래가지고 낮에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아프리카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돼버려요. 밤에 밤새도록 켜놔도 돼요. LED니까 전기가 소모가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충전기가 들어있는 거기에 태양광에 그 핸드폰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3시간 걸어가야 돼. 시내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선물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불도 켤 수 있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충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기는 써야 되니까 핸드폰 충전하기 위해서 시내로 3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충전하는 거예요. 예? 동네 거 다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거 다 모아서 한 사람이 가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예? 차 마시면서 그리고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선물이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고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이제 온 나라의 온 땅에 증거된지 예,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는 저들이 완전히 완악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졌잖아요. 이제는 이방인들을 이끌어 올려. 때가 됐어요. 그때 되면, 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휴거 후에 환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주님의 타임라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그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고 그들의 대표가 두 주민인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짐승이 무도경에서 올라와서 그들을 죽여요. 그들을 죽이고 나서 그들을 막 방송에 내보내게서 시체를 묻지도 않아요. 이들이 죽었다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일부러 그들이 죽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체를 묻지 않고 길거리에 걸어놓고 오히려 그들이 막 이제 죽었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순간에 3일 반 만에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 그 있는 사람들이 그때 비록 휴거는 못했지만 내가 여기 순교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자. 네, 적그리스도의 표죠.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어떤 그 목사가 지난주에인가 666배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들림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뭔 설교를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그 교회에 또 성도가 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오겠대. 그분 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예.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 받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휴거될 후에 적그리스도가 표를 주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들림받지 못했다면 환난에 참여한다면 그때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는 흐르고 있으니까 순교로 그때는 탈곡기에서 완전히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러나 지금 삶 속에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휴거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휴거를 놓친 신부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한 자리에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가서에서 휴거를 놓친 신부들의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네? 때는 늦었다 이 말이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휴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휴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나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배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배도가 있고 국가적, 교회적 차원의 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흘러가서 그 흐름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라고 분명히 주님이 경고했는데 하나님의 예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도 내가 고라와 그 자손들을 다 부셔버릴 거니까 너희가 피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노세 가정을 빼낸 다음에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방주에 태운 다음에 물이 닫힌 다음에 바로 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도 여러분 배도에서 주님에서 떠나지 않고 모두가 다 거룩한 신부로 휴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자,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